안녕하세요. 인생연남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인생연남사입니다. 저는 지금 독일에 와 있는데, 그래서 좀 컨텐츠 촬영이 좀 늦어졌어요. 좀 배경이 달라져서 오늘은 퇴직금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볼 건데요. 배경 위주로 좀 찍어볼게요. 배경이 좋기 때문에. 보이시나요? 네. 지난번에 사연을 소개를 하면서 퇴직금 관련 얘기를 잠깐 했었어요. 그런데 퇴직금 관련해서 문의를 주신 분들도 많았고, 실질적으로 평균임금과 통상임금으로 어떻게 기준으로 계산을 하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이번에 퇴직금에 대한 얘기를 조금 해보려고 해요. 여기가 테라스라서 목소리가 잘안 들릴까 봐 마이크를 착용했는데 잘 되고 있는 거겠죠? 네, 먼저 퇴직금 같은 경우에는 보통은 퇴직일, 산정일 이전 3개월간의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일수로 나눈 평균 기준으로 퇴직금 계산한다고 알고 계실 거예요. 이게 근로기준법 제2조 1항 제6호에 대한 평균 임금의 그런 정의가 나와 있는데, 대부분은 이렇게 하시는 경우가 아마 많으실 거예요, 회사에서도. 여기서 말하는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이라는 것은 근로에 대한 대가로 지급된 임금을 모든 것을 포함하는 거겠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은 새전 금액이고, 왜냐하면 4대 보험도 근로자에 대한 임금이기 때문에 새전 금액을 기준으로 하셔야 되고, 임금 총액, 그러니까 퇴직 전일 기준으로 3개월 동안에 임금이 더 올라갔다, 뭐 예를 들면 연장 근로를 더 많이 했다, 아니면 상여금을 받았다, 이렇게 임금이 더 올라갔다고 하면 실질적으로 평균 임금이 올라가겠죠. 그리고 말씀드리는 임금이라는 것은 이제 판례가 얘기하고 있는 근로에 대한 대가로 근로자에게 계속적 정기적으로 지급되고, 근로 제공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면 이제 임금 총액에 다 포함되는 거겠죠. 근데 만약에 뭐 일회성으로 개인 사정에 의해서 특수하고 우연한 사정에 의해서 일회성으로 지급된 뭐 축의금, 조의금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포함이 안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걸 제외한 뭐 정기적으로 지급된 상여금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임금 총액에 포함이 될 텐데, 그럼 이것이 포함되는 경우에는 당연히 평균 임금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 거죠. 만약에 정기적이라고 해서 반드시 한 달에 한번 지급돼야 되는 것은 아니고, 상여금 같은 경우에 뭐 1년에 두 번, 1년에 세번 지급된다고 하면 그것을 이제 총액을 더해서 12분의 3, 그러니까 총 12개월분의 3개월분을 이제 산입을 하면 되는 거고요. 그렇게 따지면은 평균 임금의 경우에는 사실 지금 여기에 근로기준법에 나와 있는 것에 따르면 총 일수분의 총 금액을 나누는 거기 때문에 하루에 대한 평균 임금이 나올 거예요. 근데 그러면은 통상임금과 어떻게 다르냐에 대한 차이점만 궁금해하실 텐데요. 같은 근로기준법 제2조 제2항에 따르면 이렇게 근로기준법 제1항 제6호에 따라서 산정된 평균 임금이 통상 임금보다 적으면 통상 임금을 대신 평균 임금으로 한다라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이 규정에 따라서 통상 임금이 더 높은 근로자는 통상 임금으로 평균 임금을 계산하게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 근로기준법 제2조 2항을 놓치시는 뭐 분들이 많으실 거거든요. 근로자분들도 마찬가지고 회사에서 그거 담당하신 분들도 마찬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많이 문의를 주시는 부분이라서. 그러면 근로기준법에는 평균 임금이라는 개념이 나와 있는데, 그럼 통상 임금은 무엇인지를 살펴보면,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에서는 통상임금을 규정을 하고 있는데,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그 소정 근로에 대한 대가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뭐 일급, 주급, 월급, 도급 금액을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럼 보통은 이제 월급제 근로자분들이 많으시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월급제 근로자분들은 이제 실제로 일한 소정 근로시간, 예를 들면 1일 8시간, 그리고 주 40시간, 그리고 여기에는 주휴 시간이 포함되기 때문에 보통 일주일에 8시간 주휴 시간을 부여받으시면 이걸 다 계산하면 대략적으로 209시간으로 산정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은 근로자분이 받는 월 급여를 200으로 나누면 통상 시급이 나오시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시를 한번 들어볼게요. 300만 원을 받는 근로자가 있다고 가정을 해보면, 여기에는 기본급과 고정연금 근로수당이 포함되어 있다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이분의 평균 임금은 만약 3개월 동안 300만 원을 계속 받으셨다고 하시면 92일, 그러니까 대략적으로 뭐 30일, 31일, 30일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92일이라고 가정을 하고 900만 원을 나누면 대략적으로 97,826원이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럼 이분의 경우 통상 임금을 계산할 때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소정 근로에 대한 대가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보통은 고정 연장 근로 수당은 제외를 하게 되어 있거든요. 보통은 노동부에 가면은 고정 연장 근로 수당은 소정 근로 시간에 대한 대가가 아니기 때문에 통상 임금 계산할 때는 이 고정 연장 근로 수당을 제외하고 계산을 하는데요. 따라서 이 근로자의 고정 연장 근로 수당이 만약에 50만 원이라고 가정을 한다면 실질적으로 209를 300만 원이 아닌 250만 원을 나눠야겠죠. 그렇게 되면은 이분의 통상 시급은 대략적으로 11,961원이 되고 여기에 이제 1일분의 평균 임금과 비슷한 이제 그런 비교를 해야 되기 때문에 하루 8시간 근무를 소정 근로 시간이라고 해서 8시간을 곱하면 이제 대략 95,693원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평균 1일 평균 임금과 1일 통상 임금을 비교를 해보면 고정 연장 근로가 잡혀있는 분들은 더 평균 임금이 높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만약 이 근로자가 300만 원이 그대로 뭐 기본급이거나 고정 연장 근로 수당으로 잡혀있는 게 아니라 뭐 식대 이런 식으로 나눠져 있다고 하면 이것도 역시 소정 근로에 대한 대가이기 때문에 209를 그대로 300만 원 나누게 되겠죠. 그렇게 되면 이분의 통상 임금은 높아지게 돼요. 그러면은 실질적으로 평균 임금과 통상 임금 비교했을 때 통상 임금이 훨씬 높은 경우가 되겠죠. 그렇다면 이 경우는 통상 시급이 높기 때문에 통상 임금으로 평균 임금을 계산하는 게 맞는 거죠. 두 번째 예를 들어 드리자면 뭐 예를 들면 220만 원 정도의 급여를 받는 근로자가 뭐 기본급이 200만 원 그리고 식대는 20만 원이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여기서는 식대 자체도 소정 근로에 대한 대가이기 때문에 평균 임금 구할 때 뭐 660만 원을 92로 나눈다고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통상 임금을 구할 때도 당연히 209를 220만 원을 209로 나누겠죠. 그렇게 따지면 계산을 해봤을 때 통상 임금이 더 높아요. 그렇게 되면 아까 앞에서 고정 연장 근로자이 없는 근로자와 동일하게 통상 임금이 더 높은 거겠죠. 실질적으로 평균 임금에 어떤 임금 총액이 속하는지 그리고 통상 임금에는 어떤 항목들이 속하는지에 따라서 사실상 달라지는 게 맞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고정 연장 근로수당이 많이 잡혀 있을수록 통상 임금은 줄어들게 되겠고요. 그럼 이 근로자는 평균 임금이 높을 가능성이 더 높겠죠. 그리고 뭐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이 있는 경우에는 당연히 평균 임금 높아질 수밖에 없고요. 그러니까 즉 어떤 임금이 어디에 속하는지에 따라서 평균 임금, 통상 임금이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것. 그리고 이 부분은 아마 그냥 대부분 근로자분들이나 인사 담당자분들도 알기 어렵기 때문에 보통은 노무사를 통해서 한번 계산을 확인을 받아보시는 게 더 정확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대부분은 그냥 평균 임금이라고 퇴직금 계산 방법을 그냥 고정적으로 알고 계시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을 뭐 알고 계시거나 아니면 이상하다고 생각하시는 경우에는 보통 그때 이제 회사랑 문제가 생기고 회사에서는 어때까지 이렇게 지급을 했는데 아니다 라고 주장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검토를 한번 받아보시는 게 좋겠다고 생각이 들고 통상 시급 같은 경우 계산하는 건 당연히 어려우시기 때문에 다 뭐 주변 전문가를 통해서 한번 확인을 받아보시고 내 퇴직금을 제대로 받고 있는 게 맞는 것인지 한번 확인을 받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컨텐츠로 찾아뵐게요. 안녕.